도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조 때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을 내고 건설 노조가 불법 하도급에 착취당하면서도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건설사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원료비 등을 문제 삼으며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극심한 탄압에도 안전한 현장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를 지지한다며 정부는 먼저 불법 하도급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